중국인들이 실내에서 흡입하는 오염물이 실외 4배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중국 칭화대가 실시한 실내 공기 오염 연구 보고서를 보면 실외보다 실내에서 흡입하는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실내 초미세먼지 흡입량이 실외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베이징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3배 이상입니다. 또 68%의 인체 질병이 실내 공기 오염과 연관이 있으며 실내에서 검출되는 오염물이 300여 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.